1등한테는 있는데 2, 3등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열심히 찾죠. 근데 그 재능을 열심히 찾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이루겠다라는 그 뒷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재능을 찾아야 최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타고나야 되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타고나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노력과 간절함이 타고나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등한테는 있는데 2, 3등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등만 가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유도 아닌 저는 어떤 종목의 운동을 했었어도 저는 1등이 됐을 거예요. 왜? 타고난 게 노력이기 때문에. 근데 1등한테는 있고 2, 3등한테는 절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요. 죽어도 지기 싫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학업이든 어떠한 사람들도 당연하겠지만은, 눈을 떴을 때 꿈을 꾸고 눈을 감았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즉, 훈련으로써 저의 이길 수밖에 없는 거를, 이유를 만들어 놔요. 나는 이길 수밖에 없게끔 제가 훈련으로써 만들어 놔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같은 시간에 씻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내가 가장 편한 그런 자세로 갔어요. 늘.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아무리 옆에서 누가, 야, 너 정말 잘해. 야, 너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야, 화이팅, 힘내. 이거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발전이 없어. I'm still hungry라는 말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하셨던. 계속 배가 고프고 계속 뭔가를 갈구해야만 더 스텝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걸더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왜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냐면 지금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매일같이 성장하고 있는가,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걸 겁을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겁을 내지 말고 항상 내가 꿈을 가진 거에, 목표를 가진 거에 믿음이란 매트가 깔아져 있다고 생각하고서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넘어진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섰을 때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게 돼요. 낙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으로 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나 행복이나 이런 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이 하는 일에서 내가 최고의 성과를 내보겠다, 내가 어떤 장인, 최고가 돼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이랑 가까이 다가가려면 자기 자신한테 한없이 냉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